컴퓨터 할수 있는 분이라면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게임 관련 모드 제작, 게임 장비 제작, 애니메이션, 시네마틱 무비, 음악 등 만드는 카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좋은 모드와 영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 가구 모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영상 보시고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디자인은 리드저니 여기서 한번 골라서 해볼 건데, F 모델에서 익스포트 한 거를 어떤 걸 바꿀지 한번 선택할 건데, 여기서 빌드 오브젝트에서 PNG를 가면 이 오브젝트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바꿀 오브젝트를 선택해가지고 바꾸시면 되는데, 책장이 왜냐면 요거저거 간단하게 TV부터 TV를 바꿀게. TV가 너무 올드하니까. 자, 텔레비전을 체인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렌더에서 임포트, PSK 임포트를 합니다. 자, 여기 익스포트 파 콘텐츠 파 여기 모델에서 프로 퍼니처를 선택하고, TV가 어딨지? 여기 있다. 자, 여기 TV가 있죠. 이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자, 이게 바로 TV입니다. 자, 여기에, 자, 매터리얼은 지금 텔레비전 01하고 01 스크린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미지 텍스처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갔던 데서, 자, 동일한 파일 텔레비전 01 이거 B를 눌러보고, 자, 요거 쉐이딩을 보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스크린도 이미지 텍스처 오픈해서 아까 갔던 데서 스크린도 있나. 자, 이게 지금 기존의 텔레비전 모양이죠. 자, 이거를 다른 오브젝트로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바꾸고자 하는 텔레비전 모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미션이 가서 텔레비전 한번 요 디자인 요거 갖다 써야겠다. 자, 요거를 갖다가 미처장 안 보이게 하고, 자, 비슷한 크기로 일단은 맞춰주시고, 아까 그거 다른 언어도 봤던 거를 가져옵니다. 또 크기를 해서 맞춰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시고, 사진하고 크기,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 이 방향도 TV가 요즘 나온 TV니까 유만하겠죠? 하단부도 맞춰주시고, TV도 맞춰주시고, 짜잔. 자, 이렇게 하면 TV가 완성된 거죠. 자, 여기 텍스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텍스처를 적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뒤에는 TV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현대 디자인의 TV가 거의 완성이 된 거고, 자, 이쪽에 조금 안 예쁜 데는 또 클릭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그림 하나로 텍스처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까지 하려면 또 쉽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여기도 프로그램이 쉽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서 이 면을 좀 갖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아, 이 뒤쪽이 안돼 있네. 정면만 잘 나오면 되니까. 뭐 뒤쪽은 뭐 사이드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선택을 해서 사이드에서 그런 뷰를 누르고, 자, 이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현대 사용하는 텔레비전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거를 갖다가 쓸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얼리얼로 가져갑니다. 익스플로트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스케일을 0.01로 맞추고, 아마추어에서 부분줄 이렇게 없애줍니다. 칸을. 그 다음에, 자, 원래 텔레비전 똑같은 파일명으로 SM 텔레비전 01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모델링이 끝난 거고요. 자, 얼리얼 엔진 에픽 게임즈 런처 가서 얼리얼 엔진에서, 자, 5.1 버전을 설치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 보드에 프로 퍼니처, 자, 그러니까 컨텐츠 아래 폴더를, 여기 폴더랑 컨텐츠 아래 폴더랑 똑같이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그럼 퍼니처에서 여기 퍼니처 보더 이게 있죠. 퍼니처 보더 이거를 똑같이 여기도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아까 우리가 만든 새로운 텔레비전을 끌어옵니다. 이렇게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랑 자, 스태싱 메시가 있죠. 자, 이거를, 자, 여기는 기존의 이 파일이랑 동일하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머터리얼에 이름이 또 잘못 들어갔네요. 이름을 어떻게 들어갔냐? 제대로 다시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쿠킹을 해주고, 쿡 컨텐츠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 열어주시면, 자, 여기 컨텐츠에서
여기 밑에 세이브드가 있거든요. 자, 요거 여기서 쿡 윈도우즈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자 요 모드가 이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우리가 만들려 모드를 만들려는 폴더에 폴더 끝에 필을 붙여야 되고요. 밑에 필을 이런 형식의 파일명을 만들고 동일한 폴더를 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모델 프로프에서 아키텍처에서 자 여기에 가구를 원래 자리에 복사를 하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MI 파일을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텍스처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얼리얼 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무릅니다. 자 이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컴프레션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팩스 폴더에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실행해서 텔레비전이 내가 체인지한 모델과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시.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TV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TV가 너무 작아 요즘 TV치고 너무 인치가 작기 때문에 크기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다시 블렌더 가셔가지고 자 옮기면 이것도 다시 맞춰야 돼. 다시 안 맞네. 이것도 다시 화면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이 사이즈를 지금 현대 크기에 따라서 더 크게 키워서 이 아래면을 맞춰주시고 좀 더 키워. 자, 이 정도 대충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익스포트 하신 후에 자 원래 들어가셔가지고 이 익스포트한 텔레비전 FBX를 다시 갖다가 줍니다. 화면이 더 커졌을 거예요 훨씬. 자 이거를 갖다가 다시 쿠킹을 하고 실행을 하면 훨씬 커졌죠. 오씨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그래 이 정도면 한 40인치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화면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TV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네요. 스크린샷 뽑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TV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하면 충분히 컴퓨터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이 현대 책장도 많이 애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